이게 패턴이 있다고? 자, 하나도 모르겠네. 나의 IQ가 두렵다.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니고 테스트는 IQ 테스트입니다. 국제 IQ 테스트라고 구글에서 IQ 테스트 검색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학창시절 때 IQ 테스트를 한번 한 것 이외에는 IQ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했었을 때 그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IQ가 몇인지 선뜻 궁금해져가지고 오늘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원래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 그 시간 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솔직히 내 IQ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면 한 1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부 질문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누락된 형태를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여섯 개의 문항 중에서?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은 이거 그냥 무조건 A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흰검 파 초노 맞아? 아닌데? 파노 흰 초 검인데요? C라고? 왜? 이게 이렇게 돌면서 바뀌는 건가? 위랑 아래를 그냥 따로 보라고? 그러니까 이 패턴은 1패턴이고 이 패턴은 2패턴인 거야? 이걸 이렇게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C가 맞겠네. 맞아 근데? 맞는 거 같아. C 맞아. 뭐지? 고장났어. 야! 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위쪽 패턴만 가지고 아래를 판별하기엔 단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야, 이거 E 아니야, E? 왜냐면 이게 밝은 색이었다, 이게 노란색, 검은색에서 이제 어두운 색이 이렇게 틀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틀어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두운 색이 전부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 안 돌아가고 그대로 유지인 거지. 안 돌렸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모양이었으면 요건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인 것 같은데요? 난 모르겠다! 아이고 왜 안 돼! 자, 바꿔왔어. 어, 이건 시간 제한도 있네. 야, 이거 40분인데? 자, 이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좀 더 전문적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허, 하, 후. 하, 후, 해. 후, 하, 호. 어? 이건가? 7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오, 55 아니야, 이거? 주어진 단서만으로 토대를 봤을 때는 55인데? 일단 가자. 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오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걸? 잠깐만. 난 규칙성을 모르겠어. 건너뛰기 하고 나중에 풀라고? 그래, 일단 넘어가자. 와, 저건 진짜 못 풀겠다. 아, 나 IQ 많이 낮은가 봐. 어떡하지? 아, 나 알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안 겹치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겹쳐지면은 지우고 안 겹쳐지면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가 남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1번이네. 그러니까 패턴은 이거, 이거의 결과물은 이거다로 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안 겹쳐지는 거. 이거 덜렁 하나네. 이거. 2번. 이거, 이거. 하면 이거고, 이거 이거 하면 이건데, 이거 이거 하면 커지겠네. 세로가 세로로 늘리는 거고 가로가 가로로 늘리는 거니까 십자면 늘어나서 큰네. 뭐 이거 이거는 이거고, 이거 이거는 이거고, 이거 이거는 세모 동그라미 같은데요? 어? 세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로선이 들어가면 여기 가로가 나오고, 여기 세로선이 들어가면 여기 가로가 안 나오네. What the fuck? 모르겠다. 그냥 6번 찍고 빨리 넘어가. 이거, 이거를 합치면 이거야? 아니면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야? 아, 이번엔 겹치는 것만 남겨놓는 거네요. 자, 이것도 겹치는, 아, 이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부분만 남겨놓으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거네! 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
아니 왼쪽 왼쪽 오른쪽? 어디서 멀록 소리가. 아 너무 어려운데? 일단 왼쪽이 두 번 있으니까 오른쪽이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해보는데요. 찍는 거야? 와 진짜 진짜 너무 어렵다. 대각선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네? 어! 어! 와 이 패턴 파악하기가 진짜 2번이네.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갔다가 어, 왜 갑자기 문양이 막 미친듯이 바뀌죠? 아 이거랑 이거랑 합쳤을 때 이건가? 검은색과 흰색별이 겹쳐지면은 없어지고 흰색과 흰색이 더해지면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과 검은색이 더해지면은 흰색별이 되나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빈 칸은 뭐야? 빈 칸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잖아. 일단 둘이 더해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흰색과 흰색이 더해지면 가운데가 검은색이어야 되잖아요. 검은색별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인건데 난 빈칸을 더하면 그냥 공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1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같은 형식이네요. 별이 두 개가 합쳐지면 네모고 네모 두 개가 합쳐지면 별이고 별이랑 네모가 합쳐지면 빈칸이에요. 근데 공백이 나온단 말이지. 일단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겹쳐지는 걸 봅시다. 왼쪽이 별인 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이번에도 7번 같은데 공백이랑 더하면 그냥 다 지워지는 것 같아. 이게 4번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공백 더하기 별이잖아요. 여섯 번째 칸이 공백 더하기 별에 별이 나와버리면 공백 더하기 별은 여기도 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공백이잖아요. 이건 그냥 이치에 맞지를 않아. 차라리 공백 더하기 뭐가 공백이면 7이 맞아요. 1, 2, 3 2, 3, 4 3, 4, 5 어? 이게 맞아? 빈칸 얼마든 양식 세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 아니 네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건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도형이요? 여기? 7 5 2번 7 7 5 6 1 6 7 대각선으로 봐도 커다란 규칙이 안 보이고 일단 넘어가자. 클로버 십자 하트 하트 클로버 십자 이게 아 너무 어려운데? 7번일 것 같다고? 일단 검은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색이 없으니까 이건 개소리고 이것도 개소리고 이것도 개소리면 속어법에 의해서 7번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예시도 점점 줄어드네.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1번! 일단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거밖에 없네. 7번. 자 흰색이랑 검은색 더하면 없어지고 아 잠깐만 이게 위치가 약간 다른데? 이거랑 이거랑? 아니 이게 패턴이 있다고? 자 하나도 모르겠네. 아 진짜 어렵다. 나의 IQ가 두렵다. 잠깐만 이렇게 복잡한 문양은 아닐 것 같아. 찍자 이건. 야 아까 모품 문제 있지 그것도 찍어. 이거! 이거 찍어! 뭐야 이거 6! 됐어. 빈칸에 알맞은 양식 호하호! 호하해! 호하히! 물음표? 8 이게 1이 가고 이게 1이 갔어. 그럼 이거 이거 아냐? 이거! 그래 5번 빈칸에 알맞은 양식 또 나왔어. 똑같은 문제야? 아니 약간 다른데? 숫자 배치가? 아 이게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왠지 2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나머지의 숫자들은 전혀 풀리지가 않는 거잖아. 부자기에 숫자들이 써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2번으로 빨리 넘어가자. 모르겠으면 모르는 걸로 넘어가야지. 뭐야 이건! 나 무시해! 세로는 그대로고 가로는 늘려줘요. 세로가 그대로고 가로만 늘려주니까 가로로 긴 별이겠죠? 아 나 이 숫자 퀴즈 돌아버리겠네 진짜. 9 12 13 20 아 진짜 모르겠어. 왜 1번이라고 생각해? 왜? 대각선으로 해서 더하기 20 나오기? 그럼 5가 나와야지 여기서는. 애초에 여기랑 여기랑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 숫자의 합이 19인데 이 가운데 숫자는 뭐냐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아무거나 찍어. IQ 테스트가 이렇게 빡치는 거였어?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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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은 검은색이고 에? 뭐야 테두리 흰색 흰색을 더했는데 흰색이 나오네? 아 흰색 테두린 고정인가 보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어우! 머리 터져. 아, 그냥 흰색 아니야, 그럼? 흰색 덩어리잖아. 흰색이네. 어, 빨리 넘어가. 근데 난 틀리지 않았어. 아니, 씨. 아니, 너무 단서를 안 줘. 뭐야, 이게. 이거를 뭘 어떻게 유추하라는 거야? 3, 4, 5, 6? 뭐 이런 거야? 뭐 이걸로 갈까? 7번? 왜 7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니까 이게 이거라고 그냥 숫자를 하나 늘리고 검은색으로 칠하자고.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냥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패턴이 이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가 될 테니까 1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일리 있어. 빈칸에 알맞은 양식 재생캬. 이게 2번이라고? 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이게 2번인 걸 어떻게 알아? 좌우가 대칭이라서?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그럴싸해! 2번. 아이 팔랑귀. 자, 검은색 더하기 검은색은 검은색, 검은색 더하기 흰색은 흰색. 맞는 것 같아요. 흰색이 더 세요. 흰색 더하기 흰색은 뭐야 그러면? 흰색 더하기 흰색도 흰색이네. 그럼 다 흰색이네. 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요? 이제 이게 여기로 나와버리네? 3번이다! 3번이야 이거. 100%야 이거. 자, 아랫줄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로 쌓았잖아. 여기 완전 빈 공간이었는데 하나를 해서 하나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세 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줄을 넣으면은 여기 하나가 올라가고 아닌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을 잃고 있어. 왜 2번인 거야?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위아래 번갈아가면서 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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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어! 그게 맞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2번이 맞네요? 난 자꾸 더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순서대로 안 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뭐라고? 아니 계속 보면요 계속 다 같은 방향인데 왜 갑자기 방향이 엇갈리고 지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래? 이번에도 겹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빼는 거 그냥 생 네모네. 다만 제출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 아이씨! 사람들이 유료라는 거를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8,800원! 비싸!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열심히 해본 게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한번 결제해보자. 아이씨! 뭐지 이 낚인 기분? 예! 나 100은 넘는다! 아, 다행이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었기 때문에 저 혼자 했을 때보다는 좀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IQ가 122네요. 똑똑해. 돌고래보다 똑똑하다. 120 이상이면 그레이시래요? 어 그러네. 상위 14%. 나 122면 변호사, 정치인, 의사, 화학자,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공학자, 고위 경영자, 공인 회계사 등. 야 무슨 IQ에 따라서 직업을 정해줘. 웃긴다. 어, 그럼 IQ가 낮은 사람들은 변호사, 정치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야 오히려 변호사가 조립공, 공장 생산 노는데 이런 거 못할걸? 이건 아니다. 아 여기 얘도 말해놨네. 단순히 지능 지수만으로 직업의 선택이 방해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알면서 이걸 왜 써놨어 이 미친. 애초에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유료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좀 기분이 좀 애매한데. 뭐 어쨌든 저는 122였네요 후후. 마치도록 하죠. IQ 테스트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